이번 그 네 번째 시리즈는 이제 딱딱하게 무슨 발제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TV 프로그램에서 인기들을 끌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처럼 사회과학 중에서 저희 고대 정경대학은 공공 부분을 연구하는 분야,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사회과학을 네 개의 학과의 학문이 융합적인 그런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PES 배운 내용들을 사회 문제와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응용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제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가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많으면 한 60명, 적으면 40명 수준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은 그 상당수 학생들을 얼굴 보고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어떤 것처럼 우리 정경대 속에서 사회과학 교도로서 학생들을 키우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인문같이 아까 우리 얘기들 많이 했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사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 분야에서도 분명히 어떤 다른 많은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절감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 사회과학의 도전과 우리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의 기회에 대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